말투가 일단은 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말되는 거잖아요. 누가 우울증 같은 게 왔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임신 하다가 주워갖고 막 울고 이렇게도 하다가 밥을 잘 안 먹었을 때 어? 이 미션인가? 여기 듣고 나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상도 여자 이런 식인 건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작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1년. 네, 이제 막 딱 1년. 베리밥상 자체는 이제 그렇게 그냥 공유하려고 하셨던 거였죠, 원래는? 네, 저 베리가 19개월 때부터 공유를 했는데 주변에서 레시피를 좀 팔아주면 안 되냐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식단표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 이제 동생이 그 조리 전공이니까 동생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싸우지만 그래도 그만큼 의지도 잘 되고 의지되고 딱 봐도 젊어 보이거든요. 제가 89예요 92 될 것 같아요. 92야? 근데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말투가 일단은 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봐! 약간 저는 진짜 느끼는 게 엄마 되고 나서 밥 사 먹게 되고 나 혼자 먹으면 안 챙겨 먹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 있어도 그냥 시켜 먹으면 되고 나가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채소도 내가 다 사야지 좀 더 마음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먹어야 아이도 잘 먹으니까 맞아 너무 맛있어. 먹는 거예요? 약간 매콤한 것도 있네? 네, 약간 청양고추도 조금 넣고 이제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배즙이랑 갈아먹고 애기가 먹을 때는 이제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조금 넣는 편이에요.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진짜 생을 사서 갈아서 넣으세요? 네. 그리고 또 칼집을 반대로 내야 되거든요. 고기 결 반대로. 그래야지 또 부드럽거든요. 결혼하면서도 조금씩 이제 재미난 요리들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요리를 막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되고 아기가 잘 먹고 이런 거 뿌듯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남편도 한두 번 해줬을 때 그걸 잘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요리가 일이 아니라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공유하려고 올린 거에서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올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매일 올렸죠. 매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올리는 거. 처음에 공유하게 된 거는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적인 거에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동질화가 돼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성이 왜냐면 이보다 더 진정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뱃살 챌린지 하는 게 사실 말이 뱃살이지 오프도 에코드라면은 엄마들이 갖는 새벽 시간이 너무 귀한 거를 제가 너무 느끼니까 아 맞아요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만나는 성인이 맨날 친정부모가 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남편 혼자일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애 어릴 때 막 어린 집 가지도 않고 또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너무 고립 육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가 못 풀릴 수가 많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애기 어릴 때는 그래서 육아를 정말 추천하는 게 내 바닥을 보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걸 못 찾는 거였네? 아 난 결국에는 남편보단 내가 중요하구나 별거 아닌데도 화나고 그럼요 그럼요 초롱이는 스피치를 보면서 먹어요. 처음에는 잘 먹었어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애들이 식탁에 있다 보면 집중력을 하잖아요. 이런 돼지 등갈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돼지 등갈비를 해주면 계속 먹어요. 근데 이제 밥을 안 먹고 고기를 많이 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막 쌈 싸먹고 이런 거에 좀 그 맛을 들여가지고 쌈 잘 싸먹고 아빠가 또 밥을 먹이는 걸 여러 번 하니까 아빠가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아빠가 보는 게 중요한 게 또 새로운 걸 배워 아빠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솔직했으면 처음에 이제 본인도 저기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자기 일 접고 나랑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도 여자 이런 식인 건가? 그랬더니만 어? 이걸 접고? 갑자기? 상여자 특 나는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고 유아식하면 배려밥상 생각나게끔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점차 생각해보다가 해볼게 한 게 이제 11월이었거든요 3월에 시작할 때도 경기에서는 어렵다 난 이거 좀 커지면 데리고 가고 싶다 라고 계속 말했어요. 밑밥 던지는 것처럼 작년 3월에 시작할 때요? 네 점점 이제 제가 이제 요리하는 게 어려워서 영상 강의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어서 그걸 또 책 쓰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죠? 남편이 봐주고 하면서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된 거죠. 자기가 내 일을 잘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볼게 이러더라. 그래서 진짜 고맙다면서 연사 안고. 근데 어느 정도의 감이 오셨어요? 이게 막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물론 조사를 워낙에 철저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지만 네.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안 될 거다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아 이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때 이제 한참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왔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그 임신 알게 되고 나서부터 쉬었거든요. 코로나가 또 있어서 집에만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생산성을 뛰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우울함이 좀 많아서 바닥에 앉아서 주저앉고 막 울고 이렇게도 하다가 아기가 이제 유아식을 하면서 밥을 잘 안 먹었을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 이 미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 내가 공부할 게 생겼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신 딱 알게 됐을 때부터 육아서적은 이미 유명한 거는 다 읽었고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면 계속 책을 읽어서 책을 읽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도 아 이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잘 먹었구나 하고는 쾌감이 느껴졌구나. 이게 알 때마다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를 계속 해봤던 도전. 그치 애기 자체가 실험체인 거지. 그죠 피실험체인 거지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편식이 없어요. 초록색 야채를 다 안 먹고 소고기를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먹냐 갈아보고 볶아보고 막 이렇게 다 해봤는데 뭐였어요? 일단 얘가 이 식감이 싫은 거 같아요. 아이들마다 맞아요. 고기를 안 먹는 게 냄새 때문인 애가 있고 식감 때문인 애가 있고 느낌이 싫은 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식감이 싫었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주 갈아가지고 저런 전을 했더니 잘 먹더라고. 모르고 먹고 그래서 이제 다진 거를 안 사고 또 제가 직접 다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채소는 왜 안 먹는 거였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청경채, 비타민을 주로 안 먹었는데 쓴맛이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닮았는지 그래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로 전도 하고 시금치 크림 파스타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시금치를 갈아서 수제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잘 먹어요. 진짜요? 다양한 메뉴를 도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아이가 잘 안 먹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아이 식재료 선호도 조리 방법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도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엄마들이 책 쓰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쓸 때 이제 뭐 그런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데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이 식단을 하고 하면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동생이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영양학을 이수했고 호주에 저희가 둘 같이 워킹을 갔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잠에 들 그리고 이제 안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찾으러 왔었던 그러고 오자마자 바로 결혼을 뭐야 로맨스 안 오려고 하니까 제가 근데 이 집 남편 로맨스 잘하네. 그때는 뭐 이걸 할 거라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이 다 이제 출단표가 세계 특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일반 한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일식, 양식, 중식, 호주 전통 음식 이런 거, 태국 음식까지 다. 진짜요? 애기 건데도? 네. 간을 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맞추고. 재밌다. 그래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맞네. 그러니까 계속 그 식단이 계속 나오지. 네. 12개월 동안 그렇죠. 네. 반복하지 않고. 네. 동생도 이제 이것만 전념하고 있어요. 네. 동생이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주말마다 와서 애기 봐주고. 애기 밥 안 먹는다고 내가 울고 있으면 내가 할게 언니 좀 쉬어 하고 언니 나갔다 와 이렇게 하고 와 너무 좋다. 이래서 자매 약간 다현이 둘째 만들어주실 분이 없어요? 아니 나는 왜냐면 우리가 자매 효과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전 딸 셋이거든요. 애기를 낳고 나면은 더 필요해지는 자매인 것 같아요. 평생 진짜 지금 이렇게 동생이랑 너무 사이가 좋은데 다현이 혼자라서 좀 그리고 또 같이 놀자고 자꾸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완전히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맞아. 물론 강아지 두 마리나 키우시지만 키우는 게 좀 많아요. 강아지, 새우, 도둑개. 강아지는 원래 키우던 거. 네. 털 괜찮았어요? 별 문제는 없었던 거 같아요. 강아지만 있을 때는 걔네가 주인공이었는데 강아지들도 밀린 걸 알지.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강아지가 귀찮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애기 아파서 겨우 잠들었는데 짖는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네네. 너무 좋네. 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입에 와도 돼요? 아 너무 맛있죠. 저는 두 그릇을 먹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리밥상의 인원은 총 3명인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지금 공동대표고 직원이 3명 있었는데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걸 위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뽑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장이 제일 불쌍한 걸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돼. 그죠? 그죠? 저도 그래서 뭔가 챌린지나 이런 것들 하면서 되게 이런 동기부여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막 사업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상하다가도 근데 내가 사업을 꼭 하는 게 그냥 내 삶의 이득일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커밋먼트가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막 애착이 생길 거고 참 이거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의 취미 정도로 하는 게 내 팔자에 더 좋은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이런 걸 다 몰라서 무조건 야망, 성공 막 이런 것들을 했다면 약간 PD 때부터 조금 차츰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고 흘러가듯이 살려면 내가 되게 뭐랄까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지진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나까지 살 필요는 없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럼 베리밥상은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가실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는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슬로건처럼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거든요. 애가 건강하면 엄마 행복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먹는 거, 생각, 이제 마음 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교육이 잘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건강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토탈 솔루션. 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키키랑 챌린지의 어린 아이의 엄마들이 아마 100명 넘으실 거예요. 네. 콜라보로 하면 안 돼요? 아 됐어 됐어. 왜냐면 자기 밥을 그렇게 안 챙겨먹어. 여기 해주고 남은 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이 해줄 수 있었던 거구나 막 느끼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챌린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애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바람에 챌린지를 결국은 완성 못해 90일에 완성한 거예요. 너무 슬펐어. 이봐 ESTJ 슬퍼. ENFP는 그냥 하늘의 뜻이다 이러고 근데 이게 사업하면서 확실히 아기를 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멘탈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애가 오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랑 놀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퇴근해서도 이제 일이 조금 많은 날에는 밥 먹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말도 없잖아. 주말도 없지.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주말이 있는 편인데 처음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혼자 울고 막 이랬었는데 결론을 찾은 게 이제 일할 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맞아, 떳떳하게 또 이제 아이를 볼 때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애가 자고 나면 이제 자기 개발과 남편한테 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맞아. 그럼 몸이 자기가 충나지 않아요? 남편한테 어떻게 또 충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빼거든요. 가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이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지만 이제 남편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하냐. 자기는 너무 서운하다고. 그치, 서운하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뭐 매주 수요일은 이제 같이 뭐 게임하는 날. 너무 재밌다. 뭐 일요일은 영화 보는 날. 뭐 이제 금요일은 같이 끝나고. 그쵸. 애기 재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애기 재우고 안 졸려요? 아 근데 애기가 따로 자니까 다 가능한 거다. 30분 내로 자기도 그럼 자면은 이제 막 신나가지고 둘이 나와. 나오는 게 가능하구나. 일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솔직히 진짜 처음 겪는 거잖아요. 엄마가 되면 맨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감을 발휘하다가 맞아요. 정말 사실은 아기를 보는 게 뭐보다 더 정말 힘들고 정말 큰 생산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인정받아온 방식은 아니니까 맞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버리고 다른 데서 내가 성취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사실은 엄마가 된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그 분들 또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너무 우울했을 때는 주변에서 뭘 해봐라 이렇게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위로하고 동생이 와서 도와주고 물론 고맙지만 잘 이렇게 극복이 어려웠어요. 맞아, 그런데 맞아. 이렇게 스스로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습관 챌린지 있잖아.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맞아. 인정받으면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매일 목표를 정하고 지켜지다 보면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이 얘기 진짜 근데 안 들릴 거야. 이 얘기 안 들릴 거야. 너 잘하고 있어서 그 고민하는 거야가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때는 그게 진짜 부족한 것만 보이고 맞아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은 치워도 계속 더러워지고 애는 계속 울고 이렇게 해서 항상 밖에서 찾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기라는 게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렇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만 직접 겪으니까 너무 힘든데 맞아요. 다른 거는 다 없어졌고 난 여기만 집중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애가 그 순간에 못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아웃소싱 하라고. 정말 힘들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만큼 쓰고 절대 저는 애기를 정말 좋아하거나 같이 있는 게 너무 힐링이야 이런 거 아니면은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던들 저는 10시간 이상 내리보진 말라. 그러니까 제 말은 5시간 이상 진짜 내리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밤 멜래 애기 볼래 이러면 콩밤 맨다고 저희 남편도 이제 일 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당연해요. 왜냐면 맞아. 일 가면 어쨌든 어른으로 살 수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아무튼 오늘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